정말 이제부터는 가연 씨는 쿨병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게 가연 씨의 장점이자 원동력이긴 해요. 근데 문제 발생의 그 지점, 가장 본질을 쿨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아요.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어서 징징대거나 그러면 쿨하게 반응해요. 아니 뭘 그래, 이거 해결하면 돼.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결 방법을 얘기하지 실제로 그 문제 본질에서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양만큼 서로 공감하고 느끼는 게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혼하시면서 내가 꿋꿋하게 견뎌야 돼.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단둘이 하고 이러는 것들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이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. 좀 단순하게 심플 is the best인 경우들도 있거든요. 단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도 있거든요. 그냥 느껴지는 감정대로 아 이거 정말 힘들다, 아, 나 정말 이거는 내가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꾸 표현을 가까운 사람에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굉장히 솔직한 것 같은데 감정을 많이 억압하고 억제하시는 편이세요. 또 따님하고도 워낙 가까우시니까 그리고 또 성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단 우리 예은 양은 엄마가 힘들다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이걸 다 너무 떠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그 표현을 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해서 하는 거니까 예은이 형도 그렇죠? 엄마가 가장 신뢰롭고 엄마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하잖아요.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거를 너무 다 떠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표현을 해보는 거를 권합니다. 네. 저희 딸도 제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이잖아. 내가 하는 거 다 8살인데. 예은이 형 여기는 20살이에요. 자 이제 은영 매직 나갑니다. 네. 네 오늘 솔솔솔 뿌려드릴 은영 매직은요. 예스 프로블럼입니다. 우리가 흔히 노 프로블럼 이러는데요. 인생이 어찌 노 프로블럼이겠습니까? 인생은 언제나 별일이 다 생깁니다. 그래서 노 프로블럼이 아니라 그래요 예스 프로블럼 문제가 있죠? 라고 생각하고 너무 쿨하지 마시고 네 예스 프로블럼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잊지 마시라고 여기 있습니다. 그걸 한번 외쳐보시죠. 저 문제 있어요. 문제 있어요.